자, 20번 봅니다. 다음 보기 중 항상 옳은 것만 골라라 라고 되어있죠. 일단 B랑 A 합집합 B의 공통 부분은 B랍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 책에서 나와주는 흡수법칙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르는데 A랑 B랑 합한 거는 당연히 B와 공통을 구하면 B가 나오겠죠. 얘가 A를 포함 하니까요. 얘는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A 50합 B가 A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A가 B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B가 A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A 50합 공집합은 공집합, 그 다음 A 합집합 공집합은 A. 자, 당연히 성립합니다. 부분집합의 가장 큰 성질 중에 하나 뭐였어요?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가지며 공집합도 부분집합으로 가진다. 그래서 기역 디귿, 답은 기역 디귿으로 됩니다. 자, 21번 봅니다. A는 X 바 X는 CBR의 소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소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2, 4, 5, 7 원소나 알곱으로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때 이 부분집합 중에서 5와 7과 소로소라. 자, 소로소라는 말 자체 알아야겠죠? 소로소라는 말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집합을 X라고 한다면 이 X와 B는 뭐하다? 공통이 없다. 따라서 다른 말로 바꾸면 X는 5와 7을 안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분집합의 개수는 전체 2의 4승이지만 5와 7은 무조건 포함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빼면 되죠. 그래서 2의 제곱은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 그 다음 3번 봅니다. 저 그 다음 문제 봅니다. 22번. 자, A가 2, 3, 4고요. B는 1, 2, 4, 5, 7이에요. 다음 중 조건을 만족시킬 때 X가 될 수가 없대요. 잘 보세요. A 교집합 B는 뭐예요? A 교집합 B는 2, 4입니다. 얘는 2하고 4야. 2랑 4랑 X랑 합했더니 X가 나왔다는 말은 아, X는 반드시 뭘 포함해야 돼요? 2랑 4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맞죠? 그 다음 A 합집합 B랑 X랑 공통을 구했더니 X라는 말은 X는 무조건 누구 안에 부분집합이다. X는 커봤자 누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두 개 합한 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 뭐 1, 2, 3, 4, 5, 7 맞죠? 그러니까 X는 1, 2, 3, 4, 5, 7을 말고 다른 걸 가져서도 안 되고 반드시 2하고 4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봅시다. 일단 얘부터 판단해보자. 1, 2, 4, 5, 7 말고 다른 수 나오는지 한번 봐라요. 전부 다 1, 2, 4, 5, 7 안에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일단 이거로는 답을 구할 수 없고요. 반드시 2와 4를 포함해야 되죠. 여기 2, 4 있고요. 여기도 2, 4 있고 여기도 2, 4 있고 여기 2, 4 있고 여기는 4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뭐 그 문제 이해만 알았으면 문제 푸는 데는 금방 끝났을 겁니다. 23번 봅니다. 두 집합. 자, A는 3, 5, A제곱 플러스 하고 B는 2A, A 플러스 3, 8에 대하여 A합집합 B가 나와버렸네요. 자, A합집합 B가 3, 5, 3, 4, 5, 8이란 말은 잘 봐. 3, 5, 8 나왔죠. 그러면 이거 세 마리 중에 뭐가 나와야 돼? 4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A제곱이 A제곱 플러스 4가 4인 경우, 두 번째, 2A가 4가 되는 경우, 세 번째, A 플러스 3이 4가 되는 경우, 다 나눠서 계산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A제곱 플러스 4가 4라는 말은 A가 0이란 말입니다. 맞죠? 0집을 넣으면 집합 A는 어떻게 돼요? 0집을 넣었어요. 그러면 3, 5, 4, 그 다음 집합 B는요? 0집을 넣습니다. 0, 3, 8입니다. 맞죠? 자, 이거 통해서, 얘를 통해서 A 합집합 B는요? 0, 3, 일단은 쌤 안 적을게요. 0이 나왔죠? 근데 여기 0이 없어요. 맞지? 그래서 일단 이걸로 통해서 두 개 합하면 얘는 절대 안 나와. 0이 없으니까. 그래서 틀렸어요. 두 번째, 이거 A가 2라는 말이 나왔죠? A가 2면 집합 A라는 거는요 3, 5, 8이 됩니다. 그 다음 집합 B라는 거는요 2집을 하면 4, 5, 8이죠. 그럼 이것 중에 합하면 3, 4, 5, 8이죠. 어, 되네. 답은 나왔겠네요. 3번 봅니다. A가 1인 경우입니다. 이거 맞죠? A가 1집을 넣으면 끝까지 해봐야 돼요. 왜냐면 두 가지 이상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니겠지만. 자, 1집을 넣으면 얼마 돼요? 3, 5, 5입니까? 그럼 이것이 뭐 돼버려요? 그냥 3, 5죠.
B는요? 1집은 얼마 돼요? 2, 4, 8입니다. 맞죠? 따라서 이거 두 개 합하면 2, 3, 4, 5, 8입니다. 근데 2가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럼 답은 A가 2일 때만 성립합니다. 가 되는 거죠. 24번 봅니다. 집합 A는 이런 모양 나왔고 집합 B도 이런 모양 나왔는데 제가 문제에서 A 교집합 B가 2래요. A 교집합 B가 2라는 말은 자 얘는 100% 2가 돼야 돼. 맞죠? 또는 얘와 얘는 둘 중에 하나는 아니죠. 얘 여기 2가 있네요. 그럼 얘는 100% 2예요. 그럼 정리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가 2가 2이기 때문에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은 0입니다. 인수분해 하면 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1은 0이고 A는 1 또는 3이에요. 자, A가 1 또는 3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가정해서 풀 수 있어요. A가 1이라면요. 자, 정리합니다. 집합 A는요. 자, A가 1이면 1, 2가 되겠죠. 집합 B는요. 자, A가 1입니다. 1 집어넣으면 2랑 마이너스 1이랑 1 빼기 2 더하기니까 1이죠. 맞죠? 자, 이렇게 됐고 이거 두 개의 공통에 2가 나왔죠? 맞지? 근데 공통에 뭐도 나와버렸어요? 1도 마치 나왔죠? 지금 1도 공통으로 나왔고 2도 공통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의 성립을 못해요.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두 번째, A가 3일 되겠네요. 일단은 자, 그래도 한번 해보자. A 3집을 넣으면 라지 A 집합은요 1하고 2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B는요 3집을 넣으면 2, 이거 3집을 넣으면 6 빼기 3이니까 3이죠. 그 다음에 여기 3집을 넣으면 9 빼기 6, 3 더하기 2니까 5 넣어줘. 그러면 얘랑 얘랑 공통은요 2 하나밖에 없어요. 맞지? 여기서는 2랑 1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틀리는 거고 얘는 되겠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 A가 3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A 합집합 B라는 건 어떻게 돼요? A 합집합 B라는 거 여기 더 합하면 되죠. 1, 2, 3, 5 요 놈이 답이 되겠죠. 됐죠? 뭐 크게 어렵고만 헷갈리고 할 게 없어서 선생님이 지금 다 흰색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조금 더 풀어서 천천히 풀어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25번 봅니다. 집합 A는 1, 2, 3, 4에 대하여 집합 A의 부분 집합 X가 자, X는 1, 2랑 합하면 1, 2, 3이 된대요. 이 말은, 쌤, 이 X는요, 반드시 3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3을 포함해야 된다, 원소로. 맞죠? 이해됩니까? 이 말과 동시에, 잘 보세요. X는 어차피 A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반드시 4는 포함하지 않아야죠. 왜냐하면 X가 4가 있었으면 합해버리면 4가 튀어나오거든요. 지금 문제는 4가 없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끝났네요. 쌤, X라는 거는요 전체 4개 중에서 반드시 포함하는 거 1개,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거 1개, 결론적으로 2의 제곱에서 답은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4입니다. 26번. 자, 26번은 별표 치세요. 이거는 교과서에서 한번 실렸습니다. 자, 두 집합 A, B에 따라서, 자, 보세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처음에 문제 보면 안 익숙합니다. 자, A랑 X랑 지금까지는 누군가 어떻게 나왔냐면, X가 어떠한 놈을 반드시 포함한다,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얘는 A가 X랑 공통이 두 개란 말은, 아, 얘랑 얘랑 공통 부분 두 개밖에 없더라 이 말이야. 자, 이때 요거는 무슨 말인지 알죠? X는 B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는 말이니까 X라는 거는 전체 가지고 있어봤자 이거 전체 다 가지고 있어요. 맞죠? 근데 이 중에서 반드시 뭐 1, 2, 3과는 두 개만 공통해야 된대. 자, 여기서 애들이 헷갈려합니다. 실수.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뭐야? 반드시 두 개가 공통이다 뭐 이런 말이죠. 이 말을 다시 풀게요. 얘는 반드시 두 개는 포함해야 된다 이 말인데 여기서 애들 틀린단 말이야. 요거 이면서 동시에 반드시
나머지 하나, 그러니까 총 3개 있죠. 3개 중에 2개를 포함해야 되니까 하나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야 돼. 자, 쌤이 풀어서 한번 적어줄게요. 자, 봅니다. 자, X라는 거는, X라는 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전체 뭐 2의 6승에서요 반드시 2개를 포함해야 되고 거기에서 반드시 하나를 포함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2의 3승에서 8 나오거든요. 자, 이 경우를 쌤 하나 보여줄게요. 요 경우가 이거죠. 첫 번째, 쌤 X가요 1, 2를 포함하고 있다. X가 1, 2를 포함하고 있다 라고 하면 X가 1, 2를 포함합니다. 그러면 3은 포함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야 이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형태가 나오는 게 8. 두 번째, X는 1하고 3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2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형태도 8. 세 번째, X는요 반드시 2하고 3을 포함해야 돼요. 왜? 그래야 공통이 두 개 나오니까요. 이 말은 즉 1은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여기도 얼마 돼요? 8 되겠죠. 됩니까? 결론. 이것도 8, 이것도 8, 이것도 8. 따라서 8이 총 3가지 나오기 때문에요. 답은 24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 중요합니다. 반드시 두 개가 공통이라 하면, 애들이 이것만 풀다가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두 개가 공통이라 하면, 이 두 개가 공통이면 얘는 절대로 가지고 있지 않아야 돼요. 3은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 세 개가 공통이 되기 때문에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개가 포함이란 말인 즉슨 바로 반드시 나머지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도 깔아줘야 됩니다. 되겠죠?